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 효과가 사실상 끝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꽁꽁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대책으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는 10월에서 11월에 일시적으로 늘어났지만 반짝 효과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는 10월에 66,411건으로 9월보다 66.8% 증가했고, 11월에는 취득세 감면 효과를 보기 위한 막판 급매물 수요가 물리면서 거래량이 7만 건을 웃돌았지만 작년보다는 주택 거래가 줄었습니다. 이달에는 촉박한 일정 탓에 사실상 취득세 감면 혜택마저 끝나면서 문의도 뜸해져 거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책 공백, 경기 회복 부진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